현재 제11호 태풍 난카가 일본 오사카 부근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우리나라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겠습니다. 다행히 태풍의 경로가 오른쪽으로 많이 꺾어지면서 동해안에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동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동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 태풍 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11시 이후에는 동해 중부 먼바다와 울릉도 독도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동해 앞바다와 남해 동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울산과 부산, 거제,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